알콩달콩했던 강남, 이상화, 예상치 못한 부부싸움 공개됐다. 대한 외국인 강남이 아내 이상화와의 부부싸움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방송되는 MBC 에브리원 대한 외국인은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변신의 귀재들 특집으로 강남, 권혁수, 이연화, 이세영이 출연해 퀴즈 대결을 펼친다. 2011년 힙합 그룹 MIB 멤버로 데뷔한 강남은 다양한 예능에서 4차원 매력으로 승승장구하던 중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상화와 열애로 화제를 모았다. 2019년 백년가약을 맺은 강남, 이상화 부부는 방송에서 꿀 떨어지는 신혼 생활을 공개한 뒤 일명 양봉 부부로 불리며 연예계 대표 국제 커플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진행된 대한 외국인 녹화에서 5살 연하 일본인 남자친구와 연애 중인 이세영은 국제 커플 선배인 강남에게 언어가 귀부터 뚫리는 건데 싸울 때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그게 진짜로 못 알아듣는 건지 궁금하다며 물었다. 강남은 그게 외국인들의 힘이다라고 답해 대한 외국인 팀의 큰 공감을 자아냈다. 이에 MC 김용만이 못 알아듣는 척했을 때 아내 이상화의 반응은 어떠냐고 묻자 강남은 얄짤없다. 내가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설득시키고 설명시킨다. 그래서 빨리 이해해야 한다라며 그만의 생존법을 밝혔다. 그러자 권혁수는 이해 안 가도 이해한 척한 적 있냐라고 묻자 강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야 진행이 된다며 인정의 폭소를 유발했다는 후문이다. 강남과 이상화의 신혼생활은 오늘 30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MBC 에브리원 대한 외국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